다시 한번 개그에 도전합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산 60대 부부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을 들어주게 했습니다. 천사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소원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더불어서 세계 일주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한테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너무 늙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30세 젊은 여자랑 같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살 젊은 여자랑 세계 일주를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할아버지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로한 나머지 세계 일주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부부는 부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가 세상 변화의 주역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가 거하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부가 중요한 존재냐 하면은 타락 이전을 경험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아담과 이브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 중에서 아담과 이브가 만나면은 타락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타락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은 무엇이든지 주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은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담과 이브의 사랑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부 사이이고 이 부부 사이에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자녀도 양육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니라. 생명수가 에덴,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처소가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그리고 2장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벌써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짧아서 아쉬운 행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기록인 창세기 2장은 굉장히 짧은 것이지만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경륜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자는 이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엣제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많이 배워서 진정한 돕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의 본질을 깨달아서 아담은 가정의 머리로서 그 이름을 잘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성경 나머지 그 길고 복잡한 이야기도 창세기 2장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가 있는 부부가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사탄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히 그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간교하였더라 그러거든요. 네.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세우신 에덴 동산과 아담과 이브를 단 한마디의 질문으로 혼란에 빠뜨려 버립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합니다. 이 첫 질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질문 안에 파놓은 함정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명령,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렇게 해보면 분석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오리지널 그 말씀과 이브의 대답 차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금하셨는데 이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범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하였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지 말라고 이분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가장 먼저 거부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뭐 이래 하면서 투덜댈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덕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브는 대답합니다. 이러한 이브의 대답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철저히 신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난스럽게 이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 보면 우리들은 다 거부감을 갖고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신앙생활의 과장입니다. 최고의 과장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2134개로 확대 과장해 놓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지나칠 정도로 갖추었지나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지 말라고 단수로 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이분은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복수 너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준 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나는 덩달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그래서 모태신앙을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상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수 속에 나를 숨겨버린다는 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는 익명성입니다. 대형교회에서 나를 숨기고 예배만 살짝 참석하고는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취미도 아니고 장식물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참신앙이 생명이라면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의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지, 정, 의라고 하는 세 가지 버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그는 건강한 인격체, 신앙인으로서 자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should die, you must die. 너는 반드시 100%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그런데 이분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You may die. 확률이 반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드디어 사탄은 원하고 기다리던 답을 얻어냅니다. 사탄은 이브의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간결하게 한마디 합니다. You never die.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뒤집어 버립니다. 자, 왜 사탄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사람들을 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의 영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와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파괴한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를 말합니다. 루시퍼는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더불어서 세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다시 말해서 돌쇠가 힘이 장사고 경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힘없는 그 도련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나 천사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귀신이나 천사를 섬기는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창조된 루시퍼가 엉뚱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잘못된 생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다른 존재들을 이간시키고 파괴해야 합니다. 자기 수중에 붙잡아서 휘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영에서 파괴의 영으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칫 마음을 잘못 먹었을 때 그 사람이 야수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당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교만 같은 것처럼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저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 도둑은 사탄입니다. 오로지 파괴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그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죽이고 마침내는 멸망시키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자체인 그 말씀, 빛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버지 됨을 인정할 때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효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죠? 효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제대로 이렇게 부양하지 아니하면은 그 재산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명과 날로 더욱 풍성해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행동으로도 주시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주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주는 이 말씀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흉내내기만 해도 그 순간부터 그에게서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정직한 사회, 불의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 더욱더 갈급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훨씬 더 살기 좋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맵니까? 그런데
정직해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케 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그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으로 이불을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탄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파괴가 목적입니다. 바로 그 원천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자, 세상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세상 돌아가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나를 통하여 끝도 없이 창조해 나가시고 사탄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과 증오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파괴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오직 진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내가 품을 때 나는 끝도 없이 창조되어 나가고 사탄의 거짓에 넘어갈 때 나는 증오로 가득 차게 되고 내 스스로부터 파괴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히자 그 순간 이브와 아담은 사탄의 손아귀에 쉽게 들어가 버렸고 사탄은 그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스럽고 감교한지 무엇부터 무너뜨려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사탄의 계계를 쉽게 그 올무를 쉽게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단 한 개의 명령을 주셨을 뿐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심령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대충대충 이해함으로써 그렇게 쉽게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사탄에게 이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왜 40일이냐 하면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이 40일 동안 굶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납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브에게나 예수님에게나 가장 먼저 먹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먹는 문제를 들어서 유혹을 당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탐욕을 사탄은 가장 먼저 부추깁니다. 이브가 넘어갔고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탐욕에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쌀떡 열어서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먹을 것뿐이 아니라 자자손손까지 먹을 것을 마련하느라고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셨는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정확한 가감 없는 인용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굶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더욱 큰 것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의 정확한 인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있죠. 세상 권세와 영광이 아닌 얼마나 하찮은 것에 우리 자신을 굽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부정한 일, 예, 그것이 몇백억이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야합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줘버리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준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목회 성공입니다. 목회 성공.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목회 성공. 그 목회 성공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교회의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설교를 영업 점검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예. 그러자 사탄은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이 제안에서 드러납니다. 사탄의 최종 시험은 언제나 종교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자 자기도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시편 91편을 인용한 것인데 살짝 중요한 구절을 빼고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수정, 그래서 자기 이득에 맞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책을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드는 기복신앙 역시 사탄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탈을 쓴 사탄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도 무섭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고 기독교 무당 노릇하는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하수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하수가 되어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 부인이 자기는 우리 목사님의 기쁨조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의사 양반은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저도 1년 스케줄을 우리 목사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의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쁜 일, 소중한 일, 귀중한 일, 그것을 뭐냐 그러면 자기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완전히 잘못 지은 것이죠.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의 탈을 쓴 사탄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를 매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 가장 열심히 믿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여 돈을 사랑하는 자, 평토령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최후의 공격도 똑같은 방법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의 정확한 인용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더 이상 공격한 힘을 잃고 물러나 버렸습니다.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라이스트 러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바이블 러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처소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서 사방으로 흘러 여러분들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사탄의 정체를 폭로시키시며 그를 능히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갈 때 그 어떤 사탄의 계계에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사랑, 생명, 기쁨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돌봐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